이거 별건 아니고 아, 제가 제 엑스한테 받은 건데 저는 이거 기억도 못 하고 있었는데 엑스한테 받은 거라고요? 야,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제가 엑스한테 준 유일한 그거예요. 제가 이 수제 사탕 가게에서 알바했었는데 엑스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라고요? 엑스한테 엑스가 준? 아, 내가 준. 어, 이거밖에 없어. 근데 이걸 기억해가지고. 아, 얼마야? 얼마나 된 거야? 진짜야, 거짓말이야. 진짜로. 진짜요? 응. 응? 안주? 안주가 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준 사탕을 들고 나오더라고요. 하나만 줘봐. 뭔가 학생이니까 뭐. 짧게 만나. 그냥 뭐 맛이 다른 건가? 어, 다 달라요. 난 아까 먹. 근데 이거 먹고 맛 맞춰볼래요? 이거 진짜 어려워. 뭐가? 어, 뭐예요? 이거 징징이에요? 응. 모양 굉장히 예뻐요. 짠 건가? 이거 안주로 쓰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. 어? 어? 아, 다 물어. 아니 휘현 씨가 요즘 공부만 하다가 연애 세포가 조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예 인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? 못하는 거 같아요. 광태가 근데 약간 그 좋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? 광태 말을 왜 듣니? 아, 아 그거 그럼 이렇게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는데 된대요.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. X를 생각해서 꺼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X를 그만 하고 싶어서 꺼낸 걸 수도 있고. 왜? 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데? 응. 오~ 아니 자랑 이야기나 그냥 맛있지 않아요? 맛, 어, 맛 괜찮아요 이거? 맛있어요. 저는 되게 좋은 추억이라 좋은 기억이라 그, 다 같이 나누고 싶었나 봐요. 굳이 비빌로 할 이유가 없다 싶었습니다. 이게 안 좋은 추억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요. 진짜 못됐어. 나 여기 왜 데리고 나왔냐고. 맞아요? 듣고 싶은 거? 아니 저는 그 사탕을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바로 자리를 피했는데 X는 그걸 전혀 눈치도 못 챈 것 같고 X는 진짜 진짜 나를 신경 안 쓰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. 주방에 좀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는 사실 좀 직감했어요. 주방 못 들어가게 할 때부터 누군가 울고 있구나. 아 그리고 그게 내 엑스구나. 누구 있는지 좀 말해줘. 안 들어갈게요. 1번이에요. 아, 나 먼저 갔다 올래.
자세한 건 모르겠어요. 근데 저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요? 왜 울었을까? 아, 사탕을... 사탕 때문인가요? 아, 근데 그것 때문에 울 사람은 아닌데 엑스 소개서 읽을 때도 안 울었던 사람이에요. 그것 때문에 울 사람은 아닌데, 아무리 봐도. 아,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요. 올라가자, 일단. 나 씻고 먼저 가세요. 되게 먼저 가. 저 뭔가 부축당하면서 가면 알아서 뭐 틀릴 것 같아. 당당히 혼자 물어봐. 네.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? 그 동갑이에요? 동갑이에요? 아니 질문을 했으면 대답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. 뭔가 5일 동안 좀 쌓여 있었는데 좀 속상한 것들이 그날 좀 그냥 좀 터졌던 것 같아요.